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신 분들은 이미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스탑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분주한 이슈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보통 스탑을 외치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 큰데, 제가 조금 오늘 스탑을 한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은 분명 감사 의견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가 이번에 적정으로 다시 돌아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다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탑을 일단 외쳐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이제 스탑을 좀 외쳐주셨는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하창한 MC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 의견이 지금 한정에서 적정으로 수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등이나 혹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기세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감사 의견이 한정에서 적정으로 수정되면서 이 과정에서 오히려 아시아나의 영업 손실 규모가 800억 원 넘게 늘어나고 부채 총계도 1천억 원 이상 불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정에서 적정으로 감사 보고서가 정정된 사유는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감사 보고서 재발행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한정 감사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에서 제시했던 실적보다 더 나빠지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 아시아나그룹조차도 지금 현재 재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카드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지금 단기간에 타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에 광화문 사옥이라든지 CJ 대한통운 지분이라든지 이런 비핵심 자산을 대부분 매각하면서 위기감을 좀 탈출하는 시도를 보였었지만 이 부분도 지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에어 부산이라든지 아시아나 IDT 등의 계열사도 이미 지난해 상장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유자산 매각이 더 필요한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아니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네. 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신규 대출을 하지 않을 방침을 세우면서 더욱더 상황이 좋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